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데요. 저는 청기노현입니다. 금일 날짜는 2020년 10월 27일이고요. 오전 11시 1분입니다. 그동안 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또 상황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며칠간 안 올렸습니다. 정실적으로 사실은 올렸으면 수익이 난거 많죠. 정실적 관련주 오늘 디딤이 18%가 올라가더라고요. 현대공업, 피플바이오, 뭐 대박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장도 굉장히 또 지난주 한 주간 안 좋았죠. 안 좋았고. 어떤 이는 뭐 위기가 기회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또 대다수 투자가들은 돈을 많이 잃었지 않나. 뭐 그래 보입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게 에브리바디 모두가 돈을 따는 게 아니니까, 주식 투자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모두 다 돈을 딸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반성 아닌 반성을 해봅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서 전수투자로 치시면 화면창 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자, 조금 전에 그란을 올렸습니다. 예. 청년의 중기주 호텔신라 우 55% 수익 보고 이 종목으로 제가 그란을 올렸거든요. 일단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댓글 다 남겼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유료 회원들 리딩 날리면서 호텔신라우 다 매도해라는 거다 날렸고, 마찬가지로 추천도 또 제가 유튜브에서 지난주에 호텔신라우 사라고 계속 유튜브에 나가 있고, 또 공개 추천 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매도할 때도 유료만 팔면 나쁜 사람 취급받으니까, 또 호텔신라우는 계좌주가 아니니까 오늘 아침 시가부터 10분 안에 올 매도한다고 유튜브에도 댓글을 남겼답니다. 그럼 같이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기노현입니다. 가을겨울 우라면 뭐죠? 통영이에요. 자, 유튜브에서 청년을 치면 화면상에서 이미지가 보여요. 여기서 가장 최근에 거 제가 모아텍, 자진상폐주 테마, 그다음 장유미에서 코나의 대박, 피플바이오 상한가, MP한강, 그다음 시그네틱스 호텔신라우가 이두 개, 세개 영상 보면 전부 다 호텔신라우 추천이 나가 있어요. 그 매도도 제가 오늘 댓글 보면 남겨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호텔신라우 10분까지 쫙 분할 매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분, 제가 댓글도 제가 삭제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동영상 보니, 신라 호텔 신라우 언급도 안 했는데, 태그만 방금 수정해서 다른 듯, 10월 20일에 호텔 신라우 동영상 내용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여기도 호텔 신라우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세 개의 영상 다 보면 호텔 신라우가 있습니다. 시그네틱스도 있고, 모아텍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쳐내려간 거는 사기꾼 욕하면서 급등 상한가 치고 대박 친 거는 칭찬 안 하시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 유튜브를 제가 5일간 안 올린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상황이 있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고 좀 제가 금연한 편이거든요. 술 많이 먹어도 제가 또 약속 잘 지키고 그래요. 제가 통영에 있으면서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할 짓이 없는데 올리는 거라고는 뭐 유튜브밖에 되겠습니까? 정신일정도 올려드리고 싶은데 안 올린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몇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정실적으로 매주 얼마 났고, 최저가 대비 최고가를 올리는 거지, 그 추천주 성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주 정실적으로 이거 얼마 산다, 얼마, 무슨 일정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뭐, 구라친다, 사기친다, 짜증나더라고요. 그럼 정실적 홍보하지 마세요. 공부하시면 하지 마세요. 전부 다 공부하면은 뭐, 주식판 누가 돈 꼬나요? 누가 돈 따나요? 물론 화가 나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제가 또 그렇게 있지만은, 물론 오늘은 제가 또 다시 영상 올리면서, 그래도 또 한두 분 때문에 또 유튜브 안 올리는 거 아닌 것 같고, 정신적 도움대로 올려드리는 거고, 그렇죠. 이거 차원개미님처럼 순수하게 돈을 안 받고 유튜브를 올리면 욕을 안 들어먹을 것 같아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 유료 사이트고 전문가니까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다 더, 맥점을 잘 잡고 여러 가지 기법, 이걸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제 스스로 반성 아닌 반성을 해봅니다. 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 치는 성격 아니니까요. 손실 난건 손실 났다, 수익 난건 수익 났다. 제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간 때 지금 손실 중이네요. 호텔실 나오는 오늘 55% 수익 났고요. 모아텍 손실 중이고요. 여기 대북주 대아테아이 모으자. 대아테아이도 많이 올라갔어요. 노란풍선도 올라갔어요. 코리아는도 올라갔어요. 올라간 것도 많아요. 내려간 것도 있지만. 그리고 진흥생명과학은 33,000원 이상 손절 쳤습니다. 쳤다고 제 유튜브에도 그 영상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는 최근에까 며칠 보면은 진흥생명과 33,000원 손절 쳤다가 나오고 그 손절에 대한 가격이 있습니다. 저도 자꾸 욕들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주식도 안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멘탈이 강해야 주시장에 살아남는 건 맞다. 이래 보이더라고요. 자, 5분 전 정실증 대박 친거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뭐가 지금 수요 예측이 들어갑니까? 교촌이 들어가요, 교촌. 그럼 교촌 들어가면 바로 뭐예요? 디딤이잖아요. 디딤이 오늘 장유 26% 올라갔어요. 정실증주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공부 안 하세요? 현대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정 꽉 현대공업 있지 않습니까? 초급등 나왔어요, 이것도요. 지난 정실적은 피플바이오 이 공모가에서 마이너스 10% 출발하고 하락부에 들어갔어요. 초대박 나왔어요. 피플바이오 신기주가 이따가 대박 안 나오다가 이런 신기주가 대박 터지면 다음 공식 있잖아요. 공부 안 하신 분은 모르겠고 가르쳐 줄 마음도 없습니다. 제 방송 열심히 듣고 공부한 분은 알겠고 어차피 주식판은 누구는 따고 누구는 잃는 거예요. 자, 하트판 돌아가는 거고요. 판때기 돌아가는 겁니다. 쫄리면 다이 하는 거고요. 남은 사람만 팽이 돌리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하는데 하다가 몇 달간 돈을 엄청나게 벌다가 지난주에 저도 작살났죠? 호텔 신라우 제가 30억 찍으려고 그랬어요. 호텔 신라우하고 다른 거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요. 만나면 전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호텔 신라우가 중기주 나갔고요. 일단 저희 사이트에서는 준수투자그룹 CK투자그룹이에요. 리딩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기법 전수와 매주 정실점, 그리고 백전백승 중기주 제공. 한번 등업이 되면 평생 등업 회원제도. 주식에서 망한 자, 주식으로 일어서자 컨셉이에요. 리딩은 6개월인데, 만기 돼서 재가입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아마 다른 사이트 가입해서 오신 분들은 어떤 자료를 주고 그만큼 돈을 빼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하도 환불해서 나가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 지난주 환불 많이 들어갔습니다. 환불 또 원하는 대로 환불 다 해드렸고, 또 등업을 또 환불하시고 그러면 제가 제일 거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법 자료 받아가고 환불 받아가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만기가 끝날 때 드리고 재가입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 같고 이게 결국에 그런 거 제가 만약에 지난주 돈을 많이 땄고 여러분은 돈을 잃었고 그럼 내가 이렇게 비하라면 내가 나쁜 놈이지만 진흥생명과학이고 저도 계속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똑같이 작살났어요. 여러분은 호텔신라우나 샀죠? 저는 안 샀어요. 못 샀어요. 깨진 입장에서 스스로 욕하니까 여러분 비하하는 거 아니죠? 주식하는 이 마음. 그게 조급함. 내 스스로 나태함. 이런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자, 호텔신라우는 오늘 2실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그 시초값 10분 안에 다 매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거는 이제 2,300만 원번 거, 3,800만 원번 거, 1,600만 원 번 거, 2,500만 원 번 거, 430만 원 번 거. 지난주 한 9번 정도에 저 호텔 신라우를 사라고 했더라고요. 심지어 신용으로도 사라고 그랬어요. 호텔 신라우. 신용으로 산 사람 초대박이에요. 그럼 제가 이 30억을 제가 진흥생명과학을 하기 전에 급락이 나온다 제가 예상했거든요. 중기전 추천 게시판에 가보면 이거 나옵니다. 결국 폭락장은 오고 신패러다임 중기주 세 종목 담아라 30억 매수 미리 예고 언제 했습니까? 9월 25일이에요. 9월 25일. 9월 25일날 제가 있습니다. 호텔신라우 6만 3천원 이하. 만기 지난 님들은 정실증 보고 그다음 급등주 17비치 외장하도 책자 보고 기법 자료 급등주 구비치기나 하한가 매매 기법 보고 소액으로 정실증주와 같이 단기 매매하시고 주력은 중기주 하시라. 한번 영원은 영원한 회원이다. 해서, 이, 제가 제 마인드를, 이거 영상까지, 음성 메시지까지 남기가 다운받으라고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중기주 종목을 제가 오픈해버리면 유리온 야단칠 것 같아요. 마음은 제가 오픈 다 해버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종목명 보이는데 화면창에서 종목명 가릴게요. 말도 좀 삭제하고요. 여기서 좀 우리가 오픈 안 해야 될 종목 중기주 이미 이의실을 안한건 놔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중기주 백진백승인 갈 거예요. 한진중공업 6천 원에 추천했습니다. 6천 원에. 그다음에 MP한가 65% 수익이 나왔어요. 상용양해우 6천 원에 추천했어요. 6만 원까지 갔어요. 6만 원까지. 호텔신라우는 20%짜리 3번 먹고 또 마지막에 신용으로 매수 이빠이해라. 신용으로 매수 이빠이해라. 자, 신용으로 호텔신라우 가진 분들 다음 10% 몰라도 만족하죠? 이렇게 물론 20% 오르면 진흥생명과 손실 부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죠 했는데 20%가 아니고 55% 나왔죠. 18번 거를 지금 회원님들은 보십시오. 지금 제가 카페 인증 이런 거 남겼는데 이 방송 끝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유료 회원용으로 제가 종목명하고 좀 크게 먹을 종목을 하나 드릴게요. 자, 날짜가 언제냐면 여러분 반드시 언제 돈을 만들어야 되느냐면 10월달 달력입니다. 오늘 10월 27일이잖아요. 그럼 10월 30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 방송을 열 거예요. 열어가지고 8시 한 40분 정도 방송 열 거예요. 10월 29일 날 많은 돈 하지 말고 한 2천만 원 정도만 만들어서 30일 아침에 들어왔어. 저와 같이 매매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따면은 막바로 상한가고요. 이러면 손절 5%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종목명하고는 제가 유료원 게시판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 같이 하시고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다음에 유튜브 공개방송이나 아프리카 공개 방송 하면서 막바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천기노인 채널 구독하기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은 없다. 이.